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청정효소원에서 나온 리얼 제로, 포화지방, 콜레스테롤, 트랜스지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라임, 파인애플, 무지방 샐러드 소스 되겠습니다. 단지 40kcal, 칼로리 상당히 낮은 것 같고요. 1회 정량 50g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 샐러드 같은 경우 이제 그 야채 같은 것들 뿌려 드시잖아요. 뿌려 드시는데 그 일반적인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 네, 마요네즈 100g당 보통 지방이 한 70g이고요. 거기다 콜레스테롤, 포화지방, 포화지방은 한 14g, 15g 정도 오뚝 있게 그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 야채 드신다고 마요네즈 뿌려 드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더 그 지방 같은 거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소스 같은 거 저기 샐러드 소스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샐러드 소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영양 성분 요거 표시가 되어 있네. 되어 있는데 보통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가격은 정가가 4,000원 정도인데 또 반값에서 구입을 했는데 여러 개 사놓을 걸 그랬나 보다. 자, 뒤쪽에 보시게 되면 뭐 원물이 톡톡 그린 샐러드와 닭가슴살 샐러드와 잘 어울린다고 되어 있고요. 칼로리 낮고 근데 이것도 당류가 높아. 이거 몇 그램 당이야? 50g당 8g 정도 당류. 그러니까 단맛이라도 좀 내다가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차라리 좀 당류도 줄이고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하여튼 대상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뒤에 보시게 되면 뭐 미국, 태국 등 베트남, 유아더 월드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어떤 건지. 자, 흔들어서 까서 맛을 볼 텐데 이것부터 뜯기가 좀 복잡하네. 자, 라임 파인애플인데요. 라임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생수, 저기 탄산수 같은 거 먹을 때 종종 라임 향이라고 있지만은 직접 이렇게 딴 거는 보지 못했는데, 자,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라임 파인애플인데요. 맛이 애매하다. 맛이 그, 다시 먹어봐야겠다.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나는 게 아니고 이거 났다 저거 났다 그런 듯한 느낌? 처음엔 단맛, 뭐 신맛 그런 것이 고끈한데 약간 좀 그 라임 향의 그 탄산수 라임 같은 거 그 맛은 좀 가장 끝쪽에서 나는 듯한 느낌이고요. 자, 아직까지 쉽게 되면 뭐 아주 진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, 비벼 먹기보다는 자, 이렇게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야채랑 어울리면 어떨까요?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좀 은은한 듯한 향기, 좀 진하기보다는 좀 은은한 맛이어가지고요. 괜찮긴 하다. 약간 좀 무슨 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, 자, 뭐 파인애플이 10%, 그다음에 레몬 50%, 레몬 퓨레 등등 들어가 있는데 백설탕도 따로 넣고요. 라임도 넣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다. 아까 당류 중에서 아마 그 과일 자체 들어있던 당류도 좀 들어가 있었겠죠. 자, 하여튼 그런 독특한 향인데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네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먹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. 이 은은한 듯한 향, 약간 좀 깊은 맛의 차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뭐 맛있다기보다는 좀 은은한 정도? 그 정도이네요. 하여튼 뭐 무지방이어가지고 당류는 좀 있지만 건강적으로 다른 그 뭐 마요네즈나 일반적인 소스보다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